Ronaldo's onside, and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scores for Brazil. You can't afford in that sort of space.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리뷰하는 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축구화는 나이키 머큐리얼 FG 제품이고요. 그 머큐리얼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제품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저와 함께 그 머큐리얼 첫 번째는 어땠는지 한번 제품을 보시죠. 먼저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뒷배경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6년에 나이키가 브라질 팀을 스폰서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그 팀에 있는 호날두 선수, 호나우도 또는 호날두 선수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뮤즈로 삼아서 그 호날두 선수의 득점하는 그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에서 모티베이션, 영감을 받아서 축구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나우도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영감을 받아 맨 처음에 나이키 디자이너가 생각했던 거는 육상, 트랙에 그리고 스파이크와 두 가지의 요소를 한번 결합시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죽의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것, 아마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인 방면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방면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게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면, 즉 스피드를 위해서 좀 가볍게 한다는 말이겠죠. 플레이트의 두께를 3mm에서 1.75mm로 줄이는 그런 걸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가볍고 선수가 사용하기 좋은 축구화를 고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죽 대신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TM4 프리미어 이전 제품의 어퍼에 그 가죽 육상용 스파이크화를 결합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인조 가죽이라는 부분의 소재를 쓰는 걸 좀 더 고려해서 그 제품으로 만들어진 첫 인조 가죽 축구화입니다. 나이키에. 그래서 지금도 머큐리얼은 쭉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런 기본적인 설명 뒤에 자세한 디테일로 어떤 제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디테일 샷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아무래도 제품의 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천연 가죽의 소재를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런 소재를 선택한 데에 대해 있어서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나이키는 이 당시에 축구화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다른 소재의 사용과 함께 여러 가지의 변화의 시도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그런 포커싱으로서 축구화 시장을 공략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는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의 축구화보다는 이 질감 자체가 완벽하게 따라가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코파 문디알 실제 제품을 보더라도 이 천연 가죽 축구화에 비해서는 가죽에 대한 그 어떤 부드러움이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키에서 만들었던 이 가피에 대한 인조가죽 축구화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쓰기에 뭐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좋다고 축구화의 가피를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천연가죽 축구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쓸만한 축구화의 라는 평가를 이런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연 가죽에 대비해서 인조 가죽의 특성이 물에 더 강한 뭐 이제 방수나 발수성 그리고 이제 속건성 이런 부분에서는 천연 가죽 축구화에 대비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가 만들어진 이 디테일을 좀 보게 되면 이 가피 자체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기본적으로 스티칭, 이제 바느질로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아직까지는 나이키다가 이 당시 축구화 가피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대 기술과 이제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이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만들어 오는 방식에 바느질로 꿰매서 촘촘하게 가죽과 이제 내피와 안에 안감을 고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이제 스티칭을 통해서 가죽의 발 모양을 고정시키고 가죽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축구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죽의 스티칭 부분들의 이 부분이 아디다스의 삼성과 같은 모양을 그런 형태로 발등과 발 가운데를 그러니까 중족 부분을 잡아줄 수 있게 스티칭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회색깔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물결이라든지 디자인적인 패턴을 넣는 것도 있지만 발 자체에 이런 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딱딱한 형태, 아니 그러니까 발을 틀을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소재를 쓴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축구화의 설명을 보다가 좀 이제 가피에 대한 테크놀로지에서 들어갔던 게이 표면 자체를 만져봤을 때이 표면이 되게 좀 미끌미끌한 게 아니라 매끈한 게 아니라 좀 이제 꺼끌꺼끌하고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피에 볼을 터치하면 그 볼이 좀더잘 이제 붙는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좀더 오래 잘 유지해서 컨트롤 잘할 수 있게 점착성, 접착성 이 코팅의 그 소재를 여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재의 사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기가 많고 축구공 자체가 뭐 폴리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빠른 순간에서 얼마나 유용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이고 뭐 효과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이제 머큐리얼 FG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축구화의 스티칭 방식,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피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천연원적 캥가루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을 씀으로써 나이키가 후발 주자 또는 아니 새로운 시장에 축구화 시장에 진입하는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서 이렇게 나름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라든지 가피에 대한 뭐 퀄리티를 사실 캥거루 가죽을 따라가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축구화에 인조 가죽을 썼고요. 그 인조 가죽의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었던 게 KNG 100입니다. 그리고 KNG 100의 설명을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의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있죠. 근데 한글로도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설명을 보게 되면 어디 보자. 이렇게 이탈리아산 최고의 품질의 부츠를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KNG 100 더욱 강하고 가볍고 감촉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나이키가 만든 인조 가죽에 대한 축구화에 대한 설명에서 강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캥거루 가죽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질감이나 제품의 그런 감촉 자체도 만졌을 때 캥거루 가죽이 워낙 뛰어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나이키만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 가죽을 쓴것 자체에 그리고 다양성화 시킨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테이진사의 극세사라든지 아니면 니트 소재까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축구화를 더 다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소재의 다양성이 마련된 그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미도 있고 나름의 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오른쪽은 인조 피혁이고요. 왼쪽은 모렐리아 네오 천연 캥거루 가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이 질감이 뻣뻣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유연성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축구화를 신어보신 분들은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질감과 볼을 받을 때 느낌의 차이를 많이 실제로 거론하시죠. 그래서 뭐 모렐리아 네오가 이 정도의 지금 실제로 볼때 이런 느낌의 질감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도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치면 이 텅에 대해서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텅 자체는 보시는 디자인처럼 네, 폴드 오버 텅말 그대로 길게 해서 접어가지고 쓸수 있는 이런 형태의 텅이고요. 보통은 이제 슈팅의 패드에 맞는 면적이라든지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두꺼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아니면 끈을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소재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폴드오버 텅인데 일반적으로 보는 폴드오버 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나이키 측에서도 이 폴드오버 텅 자체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폴드오버 텅의 기능성은 유지하지만 뭐 경량성 플러스 디자인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대해서 텅 자체가 미끌리지 않게 스웨이드 소재로서 발 등에 밀착이 돼서 고정될 수 있는 소재를 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통적인 축구화의 어느 정도 양식을 따라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인솔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큰뭐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EVA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표면이 이제 거칠거칠한 소재로서 이렇게 미끌리지 않게 지금 들리는 소리처럼 이렇게 소재를 쓰였고요. 이런 소재로서 기본적으로 안에 신었을 때 발바닥이 미끌리지 않는 이런 형태의 형태와 그 소재를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Made in Italia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인스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머큐리얼 최근에 이제 뭐10 아니면 이게 9 시리즈의 인솔인 걸 아는데 이런 인솔 그리고 이제 모렐리아 네오의 인솔인데 이런 인솔과 다르게 큰 변화가 없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러 나이키 같은 경우 이렇게 경량성이나 이런 거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1% 아니면 0.1%의 뭐 변화라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도해 볼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솔에 대한 제 생각은 이때 만들어진 인솔이 뭐 충분히 지금에 쓰는 인솔하고도 뭐 비교할 정도로 잘 기본적인 기능이 충실해진 부분에서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솔에 이어서 안에 내장된 미드솔 형태의 그 축구화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축구화로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부직포처럼 돼 있는 부분을 흰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지금 철심 같은 아니면 철사 같은 아니면 심으로 해서 박아져서 지금 신발을 고정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직포 플러스 플라스틱을 이 미드솔에 넣어서 발을 지지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고정할 수 있게 아니면 신었을 때 고정될 수 있게 제품을 만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착화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솔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를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처음 시작은 이 부분 안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핀을 갖다 박는다든지 또는 이제 바느질로 해서 이 부분을 꿰매기도 합니다. 왜냐면 축구화 가피를 이제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본드 작업을 아웃솔을 해야 되며 이제 가피를 고정시킬 만한 그런 판이나 이런 천으로서 어느 정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느질 아니면 저렇게 뭐 핀이나 목 같은 걸 박아서 그걸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딱딱하거나 착용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착용감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인솔을 쓰는 거지, 실제로 뭐 쿠셔닝이란 부분에 대해서 인솔을 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쿠셔닝 인솔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셔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이제 발바닥이 지지를 해서 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반발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이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충격 흡수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쿠셔닝을 강화해서 발의 피로도를 줄이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능성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착용감을 일단 최소화하게 해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인솔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옛날 형태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통으로 이제 그 뭐지 미드솔 형태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쓰이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 부분을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일체형으로 만듦으로써 그 안에 이제 제품의 물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일체감을 주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무게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부분은 천입니다. 실제 이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빨간 부분이 불빛을 비추게 되면 이 부분 천이 그냥 도드라져서 빛이 통과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뭘 강화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 부분이 빛을 통과하죠. 그래서 미즈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량화를 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바깥의 아웃솔의 소재를 좀 이제 경량성, 내구도가 있는 걸 선택을 하고 미드솔이라고 불리는 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천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웃솔 자체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줄이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의 축구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가 만드는 기술 자체에 대한 혁신은 아직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일자로 된 일체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틀로 잡아줄 수 있는 이 이제 부직포 또는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런 미드솔을 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특징적인 건 이제 소재 기술적인 그런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제조상에 뭐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혁신적인 부분은 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지금에 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웃솔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이가 있고 제품 자체에 이제 뭐지? 가수분해 및뭐 경화가 일어나서 파손에 거의 가까워진 상태라 뭐 구부려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3mm였던 축구화의 두께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1.75mm로 이제 좀 그걸 줄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시도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게에 대한 큰뭐 이제 줄이는 부분에 큰 효과는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디자인의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은 스파이크와 육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품이 쓰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봐서의 또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나이키의 FG 제품이죠. 근데 최근에 나이키 머큐리얼 12HG는 이제 스터 바뀌긴 했는데 그 전까지 일본 H 스터들을 보면 거의 뭐 이런 형태하고 유사하죠. 나이키의 이전에 이렇게 축구화 형태와 아웃솔의 형태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이때 만들어진 축구의 아웃솔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지금까지 쓰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어서 뭐잘 만들었다 뭐 나름의 공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또는 이제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보통 작업이 되는 부분으로서 작업이 돼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뭐 지금까지의 머큐리얼 이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머큐리얼의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머큐리얼 FG 그첫 번째 제품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한번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머큐리얼의 이제 경량화를 그 당시 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무게였는지 한번 그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255 기준이고요. 이걸 올려놓으면 250g에 조금 못 미칩니다. 이게 어떤 무게일까라고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감하실 수 있게 다른 제품을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네, 나이키 머큐리얼 9. 9인가? 이게 9인가 10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 제품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 이 제품이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HG 모델로서 실제로 신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퀴즈와 시리즈 중에 굉장히 먹고 밑바닥이 둔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가 옛날에 만들었던 제품이지만, 최근에 이주로 나이키 HG 제품만 무게 같다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경량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그 당시에 뭐 효과적으로 아니면 아직 극단적으로 성공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축구화들도 기본적으로 260g을 넘어가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그렇게 무거웠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나이키의 어느 정도 그 본인들이 말한 설명으로는 말했지만 제품 실제로 봤을 때그 과학적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능적인 효과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키의 첫 번째 머큐리얼 FG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나이키는 뭐이 제품을 좀 평가하는데 이야기를 곁들이고 싶은 게이 당시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축구에서 후발 주자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직 뭐 여러 가지의 뭐 경험된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기술적인 진보가 크게 있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을 할수 있는 그첫 번째 단계를 잘 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이 지금까지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첫 번째 모델로서 나이키가 시도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축구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신으면서 가끔씩은 추억의 제품들이라고 하면 추억 보정이라고 보통 말을 하나요? 추억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실제 기능들이 뭐좀더 이제 부풀려져서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도 이 제품을 좀 실제로 리뷰하기 전에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만들어진 제품들이나 아니면 좀이 제품 자체에 만들었던 기술력이나 이제 퀄리티를 보고 느꼈던 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축구화들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기술을 봤을 때이 당시에 나이키 축구화를 만드는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뭐 열정은 있지만 그런 이제 퀄리티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확 높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키 머큐리얼 FG 첫 제품은 딴게 아니라 머큐리얼의 그 시작이었다는 오리지널이었다는 그첫 번째 제품인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뭐한 번쯤 이런 제품이 있다고 제품 한번 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